예배를 함께 드리는데요.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지금 고난의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모님께서 도와주실 준비가 되셨으면은 개봉하셔도 됩니다. 우리 키트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 살과 또 주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개봉해 주시고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그 상징을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받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받고 먹기 전에 잠깐 기도하시죠. 이 잔과 떡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내 마음속에 죄악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것까지도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회개와 감사의 마음으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셨으면 함께 드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이 지났지만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사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세상하신 주의 만찬에 동참했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로 말미암아 용서가 된 줄로 믿사오니 그 귀한 그 감격과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오늘 저녁 그리고 매일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팬데믹이란 연약한 상황 가운데 함께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아래 모였나이다. 주의 사랑을 흠뻑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주님만 경배합니다. 우리의 만찬을 통한 제사 우리의 예배를 통한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 시간에도 붙잡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대표 기도가 있군요. 네,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통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순종함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께서 보이신 사랑에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이 있을 부활주일에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무엇보다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그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섬김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듣는 자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5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아멘. 이번 주 내내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 성경을 읽어준 형제님입니다. 제가 읽은 건 아니죠. 우리 구희도 형제님 여기 계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형제님의 또 예배 행위로서 말씀들을 또 영광스럽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80년대 미국에 왔는데요. 어릴 때 처음으로 먹어본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그것을 먹었을 때 처음엔 시큼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입에 씹다 보면은 향긋한 단맛으로 바뀌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때 중국 음식이라는 걸 처음 먹어봤는데 또 이게 식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식감이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음식이었어요. 튀긴 음식이라서 처음 바이트라면 크런치한 그러한 음식이었는데 사르르 입에서 녹아버리는 그러한 pork, 그 음식은 sweet and sour pork였습니다. 한국에서 김치찌개랑 된장찌개 먹다가 중국 음식 sweet and sour pork를 먹으니까 얼마나 환상적이었을까요? 세상에 이런 음식이 다 있다니. 여러분들은 별로 감격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맨날 드시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으로 먹어본 음식은 그 향기는 정말 제 마음속에, 제 입속에 많은 감동을 주었던 어릴 적 추억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느낌이 좀 듭니다. 십자가의 장면으로 누가가 우리를 데리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flavor, 다양한 감정의 색감, 우리 감정들이 자아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처형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가장 객관적으로 다양한 모습들을 담으려고 노력했던 누가의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어떤 냄새가 나는데 사람들의 감정의 냄새가 나는데 십자가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분의 이야기를 누가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이 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 첫 번째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아마도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겠죠.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속된 말로 재수없게 지금 처형을 당하러 가는 어떤 죄수의 십자가를 야 네가 줘 하면서 그냥 랜덤하게 불러냈는데 그게 시몬에게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야.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 십자가를 지었던 주인공이 예수라는 사람인데 그 모습이 어제 말씀에 의해서 채찍에 맞고 고문을 당하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고통을 당한 그러한 흉모를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 시몬의 마음이 움직이고 불쌍함이 있어서 에이 하면서 지고 가는 우리 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에게는 쓴 마음의 향기가 냄새가 났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나타나주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자들, 큰 무리를 이루면서 예수 십자가를 뒤에서 따라가는 모습들을 성경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들은 그 중에는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가족 중에 누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늘 고아와 과부들의 편을 들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느끼고 그분을 바랐던 그런 여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그 여인들 중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많은 용서를 받은 마리아, 그리고 쭉 예수님의 일생을 지켜본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약하고 힘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 위해서 통곡을 하는 Weep for Jesus, 예수님 위해서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히 예수님께서는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오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이 지금 십자가는 본인의 자기를 위해서 짓는 십자가 아니라 예수님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 여인들을 그 후손들을 위한 십자가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슬픔이라는 냄새가 가득 풍겨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소리가 좀 불편하십니까? 혹시 안 들리세요? 예,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예. 왔다 갔다 죄송합니다. 음향이 고르지가 못한데요. 라이브로 예배드려서 좋긴 한데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지금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길거리 나와서 구경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 향해서 놀렸습니다. 군병들이 지금 로마 관료들이 그리고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고소했고 지금 불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니까 예수님 같이 놀렸습니다. 하!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 못하는구나. 하하! 군병들도 그 무리에 가운데 있었습니다. 군병들도 예수를 보면서 유대의 왕이여 스스로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입술에 갖다 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태에서 아무 helpless 할 수 없는 그곳 가운데 조롱과 희롱과 온갖 모욕을 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경꾼들의 마음속에서는 냉대한 cold-heartedness 그러한 무관심과 조로소하는 그러한 차가운 마음의 냄새가 났습니다. 또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한 그런 강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그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You'll be with me. You'll be with me in paradise today.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의 마음속에는 이분이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죽는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함의 마음의 냄새를 풍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드디어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대낮에 해가 어두워지는 장면을 누가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제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또 한 사람이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또한 냄새가 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지금 사회를 보았던 이를테면은 형장을 관장했던 매니저 백부장 센츄리언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가 반응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 욕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아버지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났을 때에도 이것이 범상하지 않은 것을 알았던 것이죠. 예, 백부장은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헤아리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로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그러면서 백부장은 그가 두려운 마음, 그분을 지금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의 냄새를 풍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보면 끝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70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우리 유대인들이 정죄할 때에 그는 반대의 표를 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사일런트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그분을 향한 정말 믿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빌라도에 가죠.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그분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빈 돌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정성껏 모시고 그에게 흰색 천으로 그를 감고 합당한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리마대는 그 마음속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어떤 냄새입니까? 존경의 냄새. 정말 그분을 높이는 그러한 냄새를 우리 아리마대 요셉이 풍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예수 십자가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냄새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모든 냄새를 다 뒤덮는 십자가의 향기가 사실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의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에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과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코비드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분들은 간절한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구원을 위하는 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고난일, 예수님의 순환일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마음의 냄새를 풍기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께 대한 공경과 존경해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냉담한 마음으로 세상에서는 뭐 예수 2000년 죽었는데 뭐 이렇게 기념하나, 오늘 무슨 고난일 부활절 하 하면서 차가운 마음의 냄새를 풍기는 분이 저 밖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냄새를 다 덮어버리는 한 가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은 바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메시지는 용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다양한 말씀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성령 음성 그렇습니다. 정말 네가 예수님의 그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용서의 예수님의 향기가 네 삶을 더 뒤덮고 있느냐, 아니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 우리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 우리 마음에 슬픈 것, 걱정, 이런 것들이 나를 뒤덮고 있는가? 우리 저녁에,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향기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니 오늘 밤만 말고요, 매일 삶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신 예수님의 진실된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 평생에 마음의 울림이 되어서 우리 반응은 두 가지. 회개와 감사. 회개와 감사로서 주님의 주님의 향기를 반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십자가를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영화에서 보는 피비린내나고 또 무섭고 흉측한 그런 곳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셨던 십자가의 향기는 바로 용서였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나의 퍼포먼스 때문에 자책감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과연 나를 용서하셨을까? 내가 가치 있는 삶인가? 이 시간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향기로 완전히 덮어버리시길 기도합니다. 그분은 다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단번에 온전히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용서를 이루신 예수님께 우리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사랑의 고백을 하는 이 밤 되길 원합니다. 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이 밤에 감격하며 죄인이었던 우리가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용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그 사랑에 감사하여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더 넘어질 때 다시 한번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랑의 강한, 복음의 강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기억합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